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 12시 미남 테란, 자, ET의 진영입니다. 미남 테란 ET 보라색. 그렇죠. 보라돌이 뚜비 나나. 잠깐만, 여러분 생각해봐. 보라돌이랑 뚜비는 남자잖아. 나나랑 뽀는 여자지. 예, 그렇죠. 걔네는 근데 한 집에 살잖아? 근데 형제야? 형제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 예, 존나 야한 거였어 그거. 예, 그렇죠. 그 씨보 애기 새끼도 마음에 안 들었어 그거. 약간 존나 변태같이 생긴다는데 애기 새끼. 자, 죄송합니다. 미쳤네요. 예, 드디어 뭐 여러가지 의심하기 시작했어. 예,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신데렐라가 부모님을 발로 찬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일단은 네, 뭔지 모르겠네요. 어, 씨발 뭐야? 어, 갑자기 야! 어, 뭐야 이거? 야, 씨발 갑자기 그런데? 야, 씨발! 야! 네, 말을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씨, 봉수야. 깜짝 놀랐대. 어, 볼랜 줄 알았어. 나 모니터 밑에 볼랜 줄 알았어. 아, 씨발 진짜. 아, 존나 깜짝 놀랐네. 미친놈. 아, 씨발. 아, 개새끼야. 예, 아,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잠깐, 존나 깜짝 놀랐대. 아, 뭔가 했네. 나 지금 벌레 있는 줄 알았잖아. 아, 얼굴 빨개졌어. 아, 미치겠다. 아, 너무하잖아 이거는. 예, 적당히, 아, 적당히 해야죠. 예, 시봉아, 존나 맞을래. 이거 좋다. 클라스. 예, 좋았어 클라스. 이 정도 클라스, 뭐 1대 클라스. 네, 그 사람 일단은 아무 말 못했네요. 입구 막아주면서, 자, 운영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가스 캐면서요. 자, 그렇죠. 완벽한 컨트롤. 자, 그리고 많이 난 게 뽑아주면서 사람 괴롭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돌아가고요. 근데 이걸로 나가서 사람한테 피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방의 움직임 자체는 뭐 딱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단 뭐 안전하게 가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마린 취소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요. 신데렐라를 노려서 부모님을 발로 차. 자, 일단은 안전하게 네, 팩토리를 지어주도록 하고요. 무한한 생대발. 에, 존나 클라스 있는 짓 하고 있네. 요거는 안 놀란다 시봉세야. 에, 존나 놀라는 척 하고 있었어. 네, 일부러 놀라는 척 한 거예요. 사내발 오버로드 찌르라고 놀란 척 한 거지. 자, 절대 놀라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입구 쪽 수비 완벽히 됐고요. 일단 입구가 막혀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그죠 날렵한 플레이는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상대방 일단 빌드를 파악하는데 지금 당장 상대방을 보더라고 하더라도 뭔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이즈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이 이 팩토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뭐 오버로드가 추가적으로 뽑히면 저한테 보낼 일이 없거든요 상대방. 자, 그러면서 추가적인 SCB 뽑히면은 바로 투 스타 갑니다. 자, ET의 투 스타죠. 이게 뭐 이거 두들기는데 네, 마린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아이씨 뽑지 빨리 내려놔 뭐해. 자, 뀨. 네, 무한한 상대방 늦었다 멍청아. 이게 너의 클래스다. 갑니다. 자, 그러면서 레이스를 통해서 사실 오버로드 잘해봐야 돼. 이게 번진의 성큼 질일 없어. 네, 무조건 상대방 이렇게 저글링 통해서 막으려 하겠지. 하지만은 네, 나의 벌초가 더 빨리 찍히거든 멍충아. 기가 막힌 운전 클래스. 자, 본진 망했어요 지금. 자, 본진 피해받고. 자, 레이스 자, 이 클라스 자,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언덕에서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언덕에서 엉덩이 자, 엉덩이로 뭐 예. 자, 그렇죠. 자, 레이스로 피해를 줄 수가 있고요. 사람 일단 밑에 스킬 찍어내면서 어떻게든 피해를 주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힘들고요.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일단 뭐 그렇죠. 클로킨 레이스만 된다면 설마 그런 걸 끊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레이스 뽑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 벌처 쭉쭉 찍어요. 벌처 꾸준히 뽑아. 이거 본질에서 계속 뽑아야 돼. 자 그리고 레이스 가는 거 설마 오버로드 가는 거 있죠. 오버로드 두 개 잡습니다 지금. 자 오버로드 두 개 잡아봐요. 자 그리고 벌처 끊어. 벌처로 히드라 끊어. 자 이거 왜냐면 히드라를 끊어서 본진에 있는 오버로드를 다 잡을 수 있거든요. 본진에 오버로드를 다 잡으면 뭐가 되느냐. 설레마이 지금 레이스로 그렇죠. 아 컨트롤 완벽한 컨트롤 이제 클라스. 그러면서 아주 많이 잡혔긴 했지만 오버로드로 본진에 있는 거 다 잡히고 네 레이스가 추가적으로 계속 뽑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병력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뭐 밑에 스크를 뽑는다고 한 사람은 지금 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병력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사람은 본진 자 앞마당까지 설레마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스가 끝 지켜도 안 되거든요. 제재 완벽한 전략의 승리 아니에요.